깜찍하고 귀여운 오마이걸의 무대였습니다. 자, 먼저 인사를, 자, 여기 영화매에서 여러분들을 보러 오신 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 살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와, 목소리마저, 목소리마저 너무 깜찍하네요. 자, 한 분 한 분씩, 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네. 한 분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리죠. 네, 저 먼저 할까요? 저기서 인사를 먼저 했어요. 너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하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비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미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인사하는 데 한 5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오마이걸, 사실 뭐 뜻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름을 오마이걸로 지셨나요? 아, 저희 오마이걸은 많은 분들께 오마이걸로 마이걸로 남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 오마이걸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아.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22살부터 17살이 막내입니다. 와, 17살이요? 17살이면 네. 고등학생이겠네요. 누가 17살이에요? 네, 저. 고등학교 1학년? 네. 와, 야, 친구 해도 되겠어요. 관객 여러분들, 와. 활동하는데 막내로서 17살로서 이 뭔가 이 아이돌 그룹의 연예인으로 사는 게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걸 못 먹는 거. 아까 베스티도 그랬는데 못 먹게 해요? 네, 17살인데 많이 먹어야죠. 그렇죠. 아니 17살부터 많이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걱정이 크시겠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그래요. 뭐 어쨌든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 데뷔한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네. 100일이 조금 안 되셨겠네요. 네. 100일이 언젠지는 아세요? 네, 그럼 알고 있습니다. 몇월 며칠이에요? 네, 7월 29일이 저희 100일입니다. 7월 29일. 자, 여러분들 미리 축하해 주죠. 100일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오마이걸은 B1A4의 여동생 그룹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타이틀이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네, 아니 오히려 부담이라기보다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그쵸. 감사하죠. 네. B1A4의 여동생 그룹. 네. 자, 그 혹시 깜찍한 개인기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중일 모터즈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중국어랑 일본어로 아, 네. 그래요.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이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중국어,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자, 그거보다 아마 재밌을 거라고 기대를. 자, 시작해보죠. 네, 제가 일본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용기를 좀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皆さん, 初めまして. こんなところで皆さんに会うことになって本当に嬉しいですね. 私たち, 今日頑張ってするつもりだから 最後まで見守ってくださ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까 들었던 일본어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굉장히 고급진 일본어, 진짜 일본어였어요. 자, 그러면 중국말. 아, 제가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 소개 말을 해드릴 텐데 네. 지호 양보다는 정말 많이 부족한 중국어 실력이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네. 大家好，认识你很高兴，我们是Oh My Girl，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각오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많은 분들께 최고의 걸그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곡 들을까요, 우리? 네, 저희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저희 오마이걸이 궁금한 걸요라는 곡인데요. 네, 한여름밤에 정말 어울리고 정말 감성이 좋은 노래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